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월래입니다. 네, 오늘은 비대면으로 만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번역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행 갈 기회가 많아질 텐데요. 그 전에 가시기 전에 요거 정도는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혹시가 우리가 외국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 메인 화면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하나하나의 앱 프로그램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메인 화면에 위에 보시면 돋보기 아이콘이 보이죠? 네, 돋보기 아이콘 터치하시고 위에다가 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파파고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파고, 이렇게 앵무새 모양이 있는 파파고예요. AI 통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요거를 터치해 주시면 네이버 파파고 AI 통역 네, 설치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면 앱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앱 정보 가기 그러면 똑똑한 AI 통 번역기 언어 장벽 없이 대화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렇게 해서 파파고의 뜻은 에스페란토어로 언어 능력이 출중한 동물인 앵무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 뭐 텍스트 번역, 이미지 번역, 음성 번역, 오프라인 번역, 대화, 필기, 웹사이트 번역, 에듀, 파파고 미니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기 에듀, 공부할 지문을 촬영하면 나만의 노트가 만들어져 본문 단어를 연습할 수도 있고 다양한 미니, 어떤 화면에서든 텍스트만 복사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공부 위주로 그래서 웹사이트 번역이라든가 간단한 회화 정도 알아보는 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려서 도로 나가야겠죠? 그럼 돌아가기 하신 다음에 설치. 네, 설치 버튼 누르고 설치 버튼 누르신 후에도 터치하셔도 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한 번씩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재개되면 그때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혹시 봄이 되거나 조금 있어서 여행을 가게 되면 필요한 간단한 회화 정도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메인 화면이에요. 번역 품질 개선 동의 이거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쓰는 단어들을 여기에 번역이나 이런 거 동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새로 나온 에듀 기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능이 많아요. 음성, 대화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번역, 그 다음에 학습 카메라 있는데요. 요거는 수업을 재개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점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선 세 개 눌러두신 후에 자 웹사이트 번역은 뭘까요? 네, 웹사이트 그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 거를 웹사이트라고 불러요. 웹 인터넷상에 놓여있는 주소 사이트 거기를 번역하는 건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웹사이트 번역 가서 보시면 자 이베이는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위키피디아 그죠? 이거는 백과사전 같은 거 영문으로 된 자 더보기 눌러보시면 뉴욕타임즈에 있는 뉴스도 그 다음에 CNN 뉴스도 이런 뉴스들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웹사이트 번역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베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영어를 한국어로 뭘까요? 우리는 이베이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비디오 게임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골프 장비 뭐 다이슨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자, 우리가 이베이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문으로 나와 있죠. 그거를 자, 번역해서 우리가 물건을 쉽게 살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 번역도 가능하고요. 자, 나가기. 자, 다시 한번. 자, 닫고 이 화면 닫을 거예요. 닫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웹사이트 번역하면 자, 오프라인 번역이 있어요. 오프라인 번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글로벌 회화. 낱말 카드. 자, 낱말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낱말 카드. 자, 낱말 카드 다운로드. 그거는 낱말 카드. 자, 우리가 옛날에 한글 배울 때 아니면 자녀분들이나 손주분한테 한글 가르칠 때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낱장에 낱말이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그림과 함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 관한 거 보고 듣고 따라하고 언어를 즐겁게 시작해 보기.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모든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마찬가지로 영어나 중국어 이런 수업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초급들도 배워서 오랜 기간, 그죠? 오랜 기간. 자, 왜냐하면 뭔가를 배우는 것이 치매에 좋다고 해서 오랜 기간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서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잘 못하시는 분도 저도요. 영어를 배우긴 했으나 자세히 모르죠. 그런데 다 수업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수업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재개될 텐데요. 가기 전에 미리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동물 카드 한번 터치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호랑이라고 나오고 타이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호랑이도 알고 그림도 알지만 이 영어 발음 모르죠? 그럴 때는 발음을 눌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번역이에요. 자, 한국어로 할지 영어로 할지 중국어, 일본어로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영어로, 왜냐면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영어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보기 카드를 연속으로 재생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뭘까요? 한번 듣기. 자, 3회 듣기. Tiger, tiger, tiger. Lion, lion, lion. Dog. 네, 이렇게 나오는 걸 그림과 함께 뭐 여기 한글도 있지만 영어를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낱말 카드예요. 자, 밑에 보시면 A라고 써 있는 거는 A니까 번역이라는 거 아시겠죠? 한국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도 알아볼 수 있고요. 여기는 횟수, 자, 듣는 횟수. 우리가 한 번만 들어서는 기억할 수 없겠죠? 그래서 1회 듣기 할 건지, 3회 듣기 할 건지, 5회나 9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볼수록 좋겠죠? 오토는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게 아니라 3번 끝나면, 그죠?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듣기는 여기 상단, 우측 상단에 이렇게. 이거는, 뭐랄까, 우리가 소리가 날 때, 뭐라고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소리가 나면, 그죠? 소리가 나면 Snake, 울리죠? 이렇게 snake, 그걸로 들어보는 snake. 걸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 카드가 있었다면, 자, 과일도 있어요. 숫자, 탈 것, 곤충, 거미, 색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쉽고 재밌는 걸로 계절. 자, 계절은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볼게요. 계절. 자, 똑같이 봄. Spring, 네, 봄은 스프링이라고 spring, 합니다. spring. Flower, flower, flower. 네, 봄에 피는 꽃을 Summer, 보여줬죠? 자, summer, 여름. summer. 네. Swimsuit, swimsuit, swimsuit. 네, 수영복을 스윙, 수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 계절, 가을, 가을엔 낙엽, 그다음에 겨울, 겨울엔 스노우맨, 그죠? 다시 봄, 꽃, 이렇게 자동으로 반복해서 계절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짐, 놀이터, 도형, 그죠? 자, 다양한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아니면 본인이 배우듯이 정확하게 발음도 따라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낱말 카드가 있었습니다. 낱말 카드를 종료합니다. 확인. 자, 다시. 자, 종별의 낱말 카드 있었죠? 자, 그렇다면 낱말 카드로 하나씩 알아봤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죠? 낱말 카드로 하면 이제 글로벌 회화. 자, 회화로 갔어요. 자, 기본 표현, 공항, 그다음에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식당, 쇼핑, 교통,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갔다면 뭐 숙박 시설에 가서 예약을 하거나 체크아웃 하거나 이런 것도 다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 상황에 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우리가 여행 가서 아플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참약 이름이 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렇게 그죠? 자, 한번 어떤 게 있는지 저도 한번 잘못 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내과, 이비인후과 갔어요. 내과, 이비인후과에서 쓸만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병 가서. 자, 그럼 문병 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스미스 씨의 병실이 어디인가요? 그랬어요. 그죠? 자, 눌렀어요. 그렇게, 이렇게.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하는데, 여기 듣기 버튼 있죠? 여기 스피커 듣는 거예요. 그럼 터치. Where is Mr. Smith's room? 네. 미스터 스미스의 방이 어디 있나요? 묻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굳이 영어가 아니라도 중국어나 일본어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중국어, 일본어. 자, 중국어로 해볼까요? 네, 중국어로 하고 듣기 한번 해보실까요? 史密斯住几号病房？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영어가 좀 익숙하니까 영어로 바꿔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바꿨어요. 자, 곧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쾌유를 빕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네, 쾌유를 빌면 어떻게 하는가요? I hope you get well soon. 네,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별표는 어디나 별표 모양이 나오는 거는 즐겨찾기예요. 이 중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그죠? 요거 하나만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이렇게 곧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들어보고 I hope you get well soon. 네 나중에 나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번역 결과 복사되었고요. 그거는 공유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즐겨찾기 해놨다는 뜻이고요. 요건 뭘까요? 자판 모양이죠? 네, 그래서 곧 나아지기를 바래요. 대신에 여기다 글을 쓰면 그게 번역돼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한국어로 쓰고 영어로 번역된다는 뜻이죠. 자, 돌아가서 네, 이렇게 병문안 갔을 때 아니면 입원 소식을 들었을 때, 자, 친구 문병을 갈 생각이에요. 방문 시간이 언제예요? 자, 위독하대요. 그죠? 이런 말들. 꽃이 어떨까요?는 뭘까요? 문병을 갈때 꽃을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대화예요. 겐지 씨가 입원했대요. 그렇게 말하고, 네, 어떡해요? 네, 지난 일요일에 쓰러져서 입원했대요. 그래서 대화로 연습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병을 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거. 자, 이제 문병도 알아봤다면, 기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기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날씨. 자, 날씨예요. 감사, 날씨, 날짜, 부탁. 자, 이 중에서 한번 알아볼 거는 축하나 칭찬. 우리가 대부분 수업을 계속 시작을 해서 방문을 수업 시작을 하면 그죠? 남을 칭찬하는 게 그죠? 그리고 뭐 예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말한 말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옷이 예쁘고 얼굴이 예쁘다가 아니라 당신한테 그 옷이 참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색깔이 너무 고와서 산뜻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만의 것을 칭찬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나 칭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든 일이 잘 되길 빌어요. 행복하시길 빌어요. 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빌어요. 자, 좋은 성과가 있으길 빌어요. 뭘까요? 네, 간단하죠?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어요 하니까 문장이 긴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단어가 간단해요. 이런 건. I wish you success. 네, 이런 건 뭐예요? 외워두면 훌륭한 표현이 되겠죠? 자,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행운이 있길 빌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죠. 자, 축하. 자,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입사, 생일 축하해. 가장 많이 듣죠? 자, 조금 이르지만 축하해. 뭐, 출산을 축하해. 퇴원을 축하해. 자, 이런 말이 쓰이기를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한번 볼게요. 퇴원을 축하해. Congratulations on leaving the hospital. 네. 자, 축하해는 이 앞에 있는 congratulation이 축하해요. 그러니까, 뭐 졸업을 축하해도 들어가고, 성공을 축하해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의 성공, 그다음에 승진, 너의 승진. 자, 이건 좀 표현이 다르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낱말 카드로 이용해서 아니면 저기 네이버 파파고에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웹사이트 번역, 그죠? 웹사이트 번역 뭐였죠? 네, 영어로 되어 있는 주소로 되어 있는 자,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 내지는 구글, 그죠? 다음. 이런 거예요. 물건을 사는 쇼핑 사이트 주소로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베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쿠팡이나 이런 것들도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도 그런 웹사이트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프라인 번역은 안 했는데요. 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낱말 카드, 그죠? 낱말 카드는 다운을 받아야 돼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한글 배우듯이 낱말도 하나씩 하나씩 문장으로 익히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낱말 카드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걸 이용해서 글로벌 회화. 자, 이렇게 기본 표현. 그죠? 요즘에 표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언제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고 많은 걸 외우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자, 오늘 하나 외웠어요. 그러면 내일은 두 개인데요. 오늘 것까지 합쳐서 두 개. 자, 수요일 날은 세 개일 텐데,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서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하시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옛날 기억처럼 많이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고, 나중에 가서 그때 할걸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게 좋겠고, 조금 있으면 수업이 다시 다 재개될 텐데요. 그때 가서 좀더 여유롭게 배우시려면 지금, 자, 영어 회화에 아니면 낱말 카드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